4K랑 FHD랑 비교를 해도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쓰는 게 EOS R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필름메이커 돌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 바로 4K, FHD 이 둘 중에 어느 곳으로 찍어야 될까?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1차원적인 생각으로 4K는 FHD보다 화질이 좋다. 하지만 용량이 FHD에 비해 비교적 높다. 그리고 좋은 컴퓨터가 아니면은 편집하기 힘들다? 크게는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짚고 나가야 하는 게 4K랑 FHD랑 차이가 별로 없다. 어차피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4K 해상도의 모니터를 사용 안 하는 사람도 많아서 4K를 쓰든 FHD를 쓰든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꼭 4K를 사용해라, FHD보다는 4K가 훨씬 더 화질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는 짚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카메라마다 다 달라요. 어느 카메라는요 FHD보다 4K 화질이 훨씬 압도적으로 4K가 좋고요, 어떤 카메라는 FHD가 4K만큼 화질이 좋은 카메라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가 더 좋다 이건 절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4K는 너무 무겁고 편집하기도 좀 버벅거리고 그리고 용량이 너무 커서 외장하드를 많이 구비해야 된다, 4K를 촬영하려면. 근데 FHD로 찍으면 용량도 훨씬 더 작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근데 4K랑 FHD랑 비교를 해도 차이가 별로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쓰는 게 EOS R이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버 중에 EOS R 쓰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 카메라 200만원대가 넘어요. 저도 봤는데 정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확대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확대를 안 했을 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컴퓨터로 봐도 FHD가 진짜 화질이 좋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카메라는 200만원대가 넘는 EOS R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그래서 FHD로 찍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이건 진짜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아 그럼 FHD가 화질도 4K랑 별 다를 게 없구나, 용량만 드럽게 차지하구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제 앞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알파 6400이에요 이 카메라는 FHD가 엉망입니다. FHD 좀 화질이 안 좋아요. 하지만 4K는 제가 말씀드렸던 풀프레임만큼의 화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디를 사용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촬영한 바디는 알파 6400이고 왼쪽이 4K, 오른쪽이 FHD입니다. 확대 안 했어요. 사실 지금도 제 눈에는 많이 차이나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세배줌을 한 영상이에요. 이거는 뭐 할만하안. 지금 영상은 설정값에 갖게 설정값에 갖게 한 S로그로 설정하고 컬러 그레이딩을 한 영상이에요. 의자와 옷을 보셔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사실 뭐 FHD의 S로그를 쓰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노이즈 ISO500인데도 뭐 장난 없네요. 노이즈가 이런 날 놀러 가야 되는데 날씨 너무 좋다.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봤다면은 뭐 FHD로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우리가 FHD보다 4K가 화질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4K로 찍기 꺼려하는 이유. 일단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아니고 그냥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우선 첫 번째는 FHD보다 비교적 큰 용량인데 이건 사실 외장 하드가 많으면은 사실 상관이 없죠. 자기가 돈이 많고 외장 하드를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외장 하드 회사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 아닌 사람도 존재하겠죠. 이건 당연한 소리고. 외장 하드가 아마 1테라에 한 8만원 정도라고 칩시다. 4K가요 FHD
1시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을 4K는 4분 만에 다 흡수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4K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 브이로그 찍으신 분들은 4K가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FHD로도 충분히 찍을 수 있고 그것보다 낮은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화질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약간 그냥 일상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그냥 내 삶을 기록하는 그런 영상이라서 완전 고해상도의 영상이 필요 없을 뿐더러 많이 촬영해야 돼서 아마 용량이 정말 어마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외장 하드가 있다, 많다, 그러면은 찍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저는 4K를 좀 추천드려요. 고퀄리티 영상을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 4K 촬영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 영상도 브이로그의 일종이긴 하지만 여행은 자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 조심하세요. 한 번뿐인 추억인데 약간 고해상도의 화질로 남겨야죠. 물론 SD카드는 한 3개, 4개는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짧게 촬영하는 그런 영상들, 예를 들어서 약간 커버 영상, 그런 날 있잖아 없이 슬픈 날 무겁고. 저도 커버 영상을 운영하고 있죠. 요즘은 바빠서 잘 못 올리는데 이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이건 제가 해봐서 아니까 4K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 다음 4K를 꺼려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편집 속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맥북 프로 2018년형 고급형이라고 해야 되나?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하는데 우선 이 정도 사양이면은 4K를 편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건 진짜 제가 뭐 해봤으니까. 근데 프리미어 프로는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IT가 점점 발전된다고 믿고 있어서 작년만 해도 아직까지 4K는 좀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2020년도 지금에 와서 저는 이제 4K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이런 것도 편집 기술도 발전하고 카메라도 발전하고 사실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도구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4K는 사실 힘들죠.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내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제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뭐 게임도 고사양 게임을 돌리고 싶어서 비싼 컴퓨터를 사시는 분들도 있듯이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컴퓨터를 좋은 컴퓨터로 바꾸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즐기려고 PC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4K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선 좋은 화질도 있겠지만 4K는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크롭해도 화질 저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만약에 구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제가 좀 확대해서 구도를 제가 잡기도 하고요. 실제로 화질이 좋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고수는 뭐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이 가요. 고든 램즈가 커터 칼로 요리를 해도 맛은 기가 막힐 거예요, 진짜. 하지만 굳이 시칼이 있는데 시칼을 안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남들도 다 시칼 사용하는데 시칼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저는 이건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말해요,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외주 의뢰를 들어왔을 때 만족시킬 만한 그런 영상을 요 조그마한 카메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요런 조그마한 맥북으로 어느 정도 편집을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한번 많이 활용해 봐야죠. 아마 FHD로 촬영하시는 분들도요, 자기가 외장 하드가 많고 4K를 쾌적하게 돌릴 만한 그런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4K로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4K 촬영이 가능하고요, 캐논, 소니, 파나소닉, 니콘 다 가능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4K는 아직 이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와서는 이제 4K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장비에 따라서, 그리고 요리하는 도구, 요리하는 부엌에 따라서 4K로 촬영을 할지 FHD로 촬영할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브이로그 같은 일상 채널 말고는 저는 다 4K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 영상, 고퀄리티 영상, 뭐 단편 영화라든지 하물며 인터뷰 영상까지 저는 4K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마무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필름메이커 돌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든다 한번 봐주세요.